터치. 이 거점을 점령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까 봤던 클립에서 섰던 세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섰던 헌터 합의 지금은 전기 제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열수를 단위 섰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시노비의 맹세를 쓰고 있어야 분열수를 단위를 강화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산탄총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센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는 프로티시모 11이고 폭파 전문가와 원소 축전지가 있습니다. 그 원소 축전지 때문에 조작성이 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는 그 느낌은 거의 빠른 대전 같아요. 빠른 무정? 빠른 대전? 빠른 무정? 빠른 무정인 거죠. 네, 그리고 BX-55 투사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폭파 전문가와 아드레날린 중독자 그 조합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이 발웅 소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 유턴 발사기도 아드레날린 중독자가 붙어 있어요. 저는 다른 세팅은 그냥 케이지 부품도 약 약간 수류탄 위주로 설치해서 한번 제더미 수류탄으로 처치할 때 꿍긴 하지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위력 유도도 붙었어요. 근접 공격으로 피해를 줄 때 수류탄 재사용 대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이 분산도 써요. 대상 근처에 직업 능력 사용 시 모든 그 재자성 재사용 대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제 수류탄 엄청 빨리 돌아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짧은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